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가격의 어떤 시장 안정화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핵심은 이거죠. 결국은 인구가 거기에 들어가 살려면은 네, 선생님 그 말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 내신 책 네. 과감하게 모두가 노라고 할 때 본인만 이제 1등을 하는 눈가방을 보여주셨는데 네. 불안하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뭐 제 나름대로 뭐 공부해본 결과고 여러 가지 이 부동산업에서도 한 15년 가까이 몸담고 있는데 뭐 그런 걸로 여러 가지 경험칙도 여러 가지 가미해서 최종적으로 낸 결론이라 뭐 나름대로 자신 있고 물론 뭐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은 없죠. 뭐 틀릴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저의 의견 자체는 뭐 상향으로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직접 부동산 우상향 사이클의 법칙 책을 구입하셔서 확인해 보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3법칙으로 핵심 지역은 영원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형 핵심 지역이 어디야? 핵심 지역? 핵심 지역이 뭐 다 누구나 다 아는 그 지역이 아닐까? 일단은 뭐 서울이고 서울에서도 강남 3구지. 강남 4구 아닐까? 4구야? 또 하나 더 늘었어? 하나 늘었어. 어딘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왜 강동이 들어갔어 갑자기? 강동도 어찌됐든 강남 접근 옆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강남 4구라고 하더라고. 네가 사는 데야? 아니. 네가 누군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아니야? 아니고. 아 진짜 있는 말이야? 강남 4구. 아 원래는 참 강남 2구였다. 강남과 강동구였는데 강남이 강남 서초, 강동이 송파 강동으로 분구가 되면서 4개가 된 거지. 형 공부 안 했구나. 내가 공부 안 했다고? 나는 처음 듣는 얘기야. 처음 듣는 얘기야? 그걸 뭐 굳이 공부해서 알아야 될 얘기야 그게? 나 네가 사는 동네인 줄 알았어. 아 형이 부산 사람이라. 네가 너고 싶어가지고 나 너를 관심이 같이. 관심이 들을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강남 4구 그리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고 정말 살고 싶고 또한 투자하고 싶은 그 지역이 핵심 지역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핵심 지역의 공급은 왜 수요를 잡을 수가 없을까? 아니 그거는 뭐 당연한 말 같아. 땅이 없어서? 땅도 없고. 아니 다 누구나 다 뭐 대한민국 뭐 돈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이 돈만 있다면 뭐 강남 3구에 살고 싶을 거 아니야. 뭐 교육, 문화, 뭐 사회 뭐 전반적으로 다 안 되는 게 됐어 그 동네. 다 살고 싶은 지역이니까 그 수요 초 엄청난 수요 초과지. 이 강남에다가 아파트나 주택을 공급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공급하면 같은데 공급하면 해결될 수 있지. 근데 왜 안 될까? 왜 공급이 안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야 되지. 공부해봤어. 이거 근본적인 어떤 정책부터 해가지고 나가야 돼. 도시 재생을 알아야 돼. 도시 재생이 뭐야? 공급을 할 때 밀구 정비 사업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원주민들이 그대로 거주하는 상황에서 환경을 좀 변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오래된 도시를 젊은 도시로 바꿔주는 뭐 그런 느낌의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원래 원천적으로 오세훈 시장 시절에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그 서울에 공급을 하려고 했잖아. 그치. 서울은 공급할 땅이 없어. 땅이 뭐 나대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기본 납부된 땅을 이렇게 이제 새로운 아파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수요를 충족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정권을 누가 저 시장을 누가 했지? 박원순 시장이 했잖아.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뭐야? 도시재생이야.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을 못하게 하고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어떤 개념 때문에 뉴타운 해제까지 했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공급이 안 되게 안 된 상황을 그 재임 기간 동안 했다고.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수요자는 많은데 그럼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난 그걸 알아야 된다 생각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하니까 신규 공급 부족 거기다가 유동성 급증과 맞물려 지금은 서울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서울의 물리적인 반경을 좀 넓히면은 이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승훈 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써놨었어. 그래? 야 정말 기발한 생각이다. 서울에 공급할 땅이 주택 공급할 땅이 없으면 서울의 반경 넓히면 되지 않느냐.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굉장히 좋은 생각이. 그 어떻게 넓혀? 그럼 경기도나 인천의 어느 그 지역을 서울로 편입시키는 거지.
그렇게 보고 근데 있어요. 여기서 이 책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얘기를 했더라고. 어떤? 그러면 자, 이 그 공급을 하면은 해결이 된다잖아. 그렇지. 그러면 폭탄적인 공급을 갖다가 지방에다가 하면 해결이 되나?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어. 지방에 뭐 전라도 광주에 뭐 아파트 100만 원을 지었다 한들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데 전라도 광주에 있는 주택을 서울로 택배로 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부동산이 부동성이라고 하잖아. 이승호 소장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서울 안에 서울 반경 안에 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그것을 교통 호재 접근성으로 이제 커버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근데 수요가 있는 지역에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저 멀리 뭐 동떨어지는데 강원도에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잖아. 굉장히 우리 얘는 잘하고 공부는 잘했다. 좀 했네? 넌 너무 잘했네. 대단한데?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항상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의문점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하잖아.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 이 구독자 여러분들도요,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 밑에 나가죠? 동산이형 부동산 이 클래스에 들어오시면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지원해 주세요. 저희 함께 이 부동산 공부 해보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되고 이승훈 소장님한테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죠. 저희 방송 댓글에 저희 이승훈 소장님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허심탄회하게 어떤 질문이라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이승훈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이승훈 소장님 답변 안 하시면 저희가 물어보고 무조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럼요. 결국 이제 핵심적인 주택 공급은 지금 완전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비 사업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된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서울 등 도심 핵심 지역에는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꼼수 전략으로 비주택 상품을 이제 네, 밀어넣잖아요. 네, 네, 네. 뭐 소생이나 생수인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를 시키면서 도심 핵심 지역에 그 비주택 상품을 많이 공급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소장님 보시기에 핵심 지역의 이 비주택 공급 확대가 네. 정말 핵심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이 파급 효과는 어떠할지 뭐 향후 전망 좀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좋은 곳에서는 뭐 그런 상품들도 저는 구입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일단 뭐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넘사벽이 돼버린 측면도 있어요. 네, 현금이 어지간하면 아직 못하면 못 사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을 뭐 어디가 좋아요? 강남 아파트 사는 게 제일 좋죠. 그 죽은 조언이죠. 그래서 어차피 살 수도 없는데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자본력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이런 지역에 뭐 생수 됐던 주거 오피스텔 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게 대체재고 약간 풍선 효과로 주택에 대해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잠깐 인기가 끄는 그런 네. 모습도 보여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주거용 오피나 이제 소위 말하는 아파텔 뭐 생수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나마 완화를 해주고 이제 양성화 시켜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네. 시기에는 뭐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핵심 지역에서는 결국은 아파트만으로는 수요를 못 채워요. 전국적인 수요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네, 없기 때문에 대신에 회사는 다 여기 몰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요가 끊이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런 거라도 공급해주게 되면 당연히 거쪽까지 채워지게 되겠죠. 네. 그 수요가. 근데 지역이 안 좋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방 쪽에 있는 소도시다. 그러면은 뭐 널린 게 논밭인데 수요가 좀 생기면은 시행사가 들어가서 땅 사서 짓겠죠. 네. 공급하게 되면은 아파트 들어가지 누가 그런 더 안 좋은 쪽을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상품을 사는 게 아니고 다만 말씀 주신 전제 조건이 핵심 지역이라면은 네. 거기는 어차피 수요가 차고 넘쳐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도 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실거주 네. 목적 하는 분들
제외하고도 네. 투자 목적인 분들에게도 비주택 상품 가능하죠. 네. 투자 전망도 괜찮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거죠? 내가 여유가 있는데 뭐 아파트를 그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내지는 뭐 재개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지. 네. 그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고를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상승하고 이제 이거는 그만큼은 안 오르지만 그래도 이런 거로 사게 되면 올라갈 수 있다 정도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 뭐 6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 서울의 재개발에 조그만 상품을 살 수 있는데 한 2억 정도 투자하는 거 사고 한 3, 4억 쟁여둔다. 네. 의미 없죠. 삼성 해봤자 이제 얼마 됩니까? 그렇죠. 아까운 행동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좋은 거 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그런 것들을 살 수 없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이런 것을 사게 되면은 그나마 내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뭐 현금 갖고 있거나 다른 상품보다 웬만하면 더 나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소액 투자로는 좀 괜찮은 상품일 수 있다. 그렇죠. 네, 지금 그 좋은 지역 내에서는 네네, 공급이 안 되는 원론적인 얘기부터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 지금 이번 정권의 핵심 어떤 정책이 도시재생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전에 오세훈 시장이 했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뉴타운 정책을 네. 막았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뉴타운 해제까지 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는 바람에 네. 실질적인 이제 공급이 안 됐다고 네. 제가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을 뭐 지금이라도 활성을 해가지고 네. 주택 공급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이 시장에 이제 주택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양도세를 완화하면 이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네. 어떤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의 공급 부족이 가격을 올린 주 요인이기 때문에 네.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규 공급이 되려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쪽에 정비 구역을 개발해서 신축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기존의 공급 물량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유자들이 현재 그러니까 매도 희망자들이 생겨나면서 물건을 던져줘야 되는 건데 그건 양도세가 묶어놓은 상태는 못 풀기 때문에 양도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공급 물량을 그 신축 공급과 기존 물량 공급을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척도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하자마자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뭐 의견이 좀 갈릴 수 있고 네.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이거 시뮬레이션 해볼 수 없으니 네. 제 생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가격의 어떤 시장 안정화는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 뭐 솔직히 그래요. 뭐 양도세를 풀어주자 하면은 뭐 사람들이 물건을 갑자기 확 우르르 파느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예, 좀 급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물량이 있겠지만 그런 좋은 지역에서는 금방 다 소화가 돼버리고 나서 뭐 양도세 풀어줬으니까 뭐 나 좀 여유를 더 갖고 가져가 볼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네. 무조건 다 팔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방법을 안 하고 이렇게 묶어두는 건 더더욱 답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계속 공급 부족하니까 더 어떤 그 스프링 같은 걸 용수철을 쫙 누르고 누르면 누를수록 더 탄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누르고 있을 겁니까? 서서히 풀어줘야 되는 건 맞는 건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급격하게 갑자기 뭐 시장 안정화 되는 거는 좀 요원한 일이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은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일시적으로 더 오를 수 있어요. 단지적으로는. 네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공급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어떤 그 서울에는 정비구역이 계속 생기게 되면서 아파트 공급이 꾸준하게 될 거야라는 어떤 신호와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주고 계속적으로 이 공급에 대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그런 기대를 없애는 시점까지 그 장시간 두고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네.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조금 이제 장기적인 시각으로 네. 이제 시간을 두고 정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사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5년 뒤에 나갈 수 있는데 네. 어떻게든 5년 내로 뭔가 아. 이게 확고한 어떤 신임을 얻어야 되다 보니까 네. 너무나 좀 자극적인 정책을 많이 쏟아붓게 되니까 계속 부작용이 나는 거죠. 뭐 결론은 10년 해야 되나요? 5년이면 중국처럼 할 수도 없고 자 이제 제 4법칙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네 번째 법칙. 인구는 감소하지만 도시로 집중한다. 인구 감소 지방에만 있는 걸까? 지방 소멸론이라고 하잖아. 기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게 맞다는 어떤 논리지, 기본 논리지. 그런데 아니잖아. 형 지방 살잖아. 나 지방 살지. 어, 동네 사람들 많이 줄었어? 동네 사람들? 어. 일단 내 친구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서울로 다 와가지고 나 따라왔잖아. 그럼 형의 인간성의 어. 문제라니까. 인간성? 인간성은 네가 할 텐데. 근데 인간성 좋아 안 좋아? 아, 뭐 좋다고 할 수 있지. 그래. 알면서 그래서 이거는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서울로 다 갔다니까 친구들이. 왜 갔을까? 일자리나 일자리? 여러 가지. 아, 이제 진짜 일자리가 없다니까. 그치,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는 관계로 지방 소멸론까지 대두가 되는데 인구는 감소하지만 지방 도심 인구는 도시로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잖아. 아, 서울이 너무 커지고 있어.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구가 거의 반이 넘잖아. 그치, 절반이 어. 넘지. 서울 경기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한 2,500만 정도. 아,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이 집값이 오를 수밖에 되냐. 나는 결국은 일단은 부동산의 어떤 그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일단은 출산 정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일자리 정책을 조금 지방에다가도 뭐 하면은 제2의 제3의 강남을 갖다가 지방에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난 이것도 궁금해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도심지로 결국은 핵심적인 도시잖아. 도심지에 도심지에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핵심지역 도심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사법칙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절대 안 떨어진다 하더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뭐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죠. 네. 뭐 일단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도 임기가 딱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뭔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무리한 어떤 뭐 정말 쓸데없는 조형물을 커다랗게 큰 돈 들여서 세운다든가 뭐 관광 산업화한다고 좀 개발을 했는데 들어간 돈에 비해서 뭐 굉장히 좀 관광객 어떤 유입은 적다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방 예산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되고 오히려 이제 채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지자체가 더더욱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인구가 오히려 더 떠나게 되는 기존 기본적인 인프라가 더더욱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보다는 뭐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합심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이제 가장 핵심은 이거죠. 결국은 인구가 거기에 들어가 살려면은 거기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의 모든 대부분의 대기업체들의 본사들이 들어가 있고 뭐 연구직이나 아니면 본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걸 또 억지로 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좀 똑똑한 인재들은 다 서울 수도권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정부 아, 그 기업들의 입장도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지방 쪽에다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뭔가 한계가 있어 보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뭐 산학 협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기업에다가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서 정말 갈 수밖에 없게끔 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나 뭐 당근책을 유도를 해야지만 그쪽에 커다란 어떤 대기업들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에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어떤 뭐 이런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뭔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이거는 정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시도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뭐 그런 데도 있잖아요. 출산 장려금을 주던가 아니면 집을 아주 장기 저리 혹은 매우 싼 가격으로 렌트를 해주던가 그런 파격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때는 그게 좀 효용성이 있지 않나요?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산 문제도 그게 지속되려 그러면은 사실 정부에서 많이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당연히 예산이 많을 리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파격적인 정책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계속 지방 채무가 늘어나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거니까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도운 거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뭐 직장은 다 결국은 서울에 있고 뭐 수도권에 있는데 아무리 거기에 저리에 싸다고 하더라도 매일 2시간 반, 3시간씩 출퇴근할 수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혜택은 크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전체적인 어떤 모두가 모여서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책에 그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직접 이 부동산 우상향 사이클의 법칙 책을 구입하셔서 확인해 보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그 부동산 우상향 법칙 이 저자 직강 방송 이벤트가 있습니다.
동선형 유튜브 채널에 이번 방송에 대한 응원의 댓글 올려주신 두 분, 그리고 이승훈 소장님께 질문의 댓글 올려주신 두 분, 그리고 이제 동선형에서 이제 카페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선형 카페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신 두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동선형 SNS에 댓글 달아주신 세 분, 총 아홉 분을 선정해서 이승훈 소장님의 신간이죠. 바로 부동산 우상향 사이클의 법칙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그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내용이 좀 많아졌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손이 좀 부족하네. 그래서 같이 또 일하고 싶은 분들, 우리랑 같이 부동산 연구소에서 일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편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일을 하실 분들은 우리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같이 일할 수도 있지. 네, 맞아요. 우리와 저희와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 부동산형 부동산 연구소 함께 만들어 나가실 분들은 언제라도 저희한테 지원해 주세요. 자, 모집하는 직군 분야는요, 이제 박 형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 유튜브 기획 편집 모든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유튜브 뭐 PD 직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동산 분야에 대한 분석과 공부를 함께 하실 부동산 연구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실전에서도 직접 중개 업무를 하니까요. 중개 보조원 또 저희가 모집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문적으로 저희 업무를 도와주실 여 비서분까지 총 4개 직군에서 저희와 함께 하실 가족분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하는 거 있지? 있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아, 씨.